반갑습니다. 황금닭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변 배경과 함께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냐면 창! 다양한 창들을 비싼 다육 창들이에요. 요 창들을 손질을 해줄 거예요. 손질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이 아이들을 손질을 해주려고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자, 요거 하나하나 손질하는 걸 예,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얼굴이 예쁘잖아요. 얼굴이 예쁜 아이들을 지금 손질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안 예쁘고 그 지금 손끝 입장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예쁜 얼굴로 예, 손질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그냥 하니까 흙이 너무 널브러져서 제가 이거 지금 시멘트 예, 비비던 다라인데 이걸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다가 마음껏 흙을 틀어놓고 심으려고요. 얘들을 얘 지금 보면 흙도 짧고 해서 바짝 말렸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입장 묵은 입장들을 다 떼어주고 시원하게 만들 겁니다.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손질을 해줘야 얘, 이 아이들이 통풍이 돼서 예, 깍지도 없이 시원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참 손질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 이 아이들 좀 이파리 무한 애들은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왔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요 상태에서 예, 잘 배합된 흙을 살포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 키만 살짝 해서 모형을 잡아줄 거예요. 요 삐딱한 쪽 예, 삐딱하다면 여기를 흙을 살짝 무너뜨려주면서 예, 모형만 잡아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한여름 내에 잘 자랄 수 있게 잘 자랄 수 있게 모형만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야 얘가 수형이 잘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포시 흙을 들떠 있는데 흙을 좀 메꿔주면서 예, 물도 주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수영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물을 너무 목마르게 했으니까 이제 물을 듬뿍 주면서 이 아이가 예쁘게 자라게 해주고 또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모래를 마사를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흙 마름도 방지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포시 이렇게 간편하게 손을 봐줬습니다. 제가 흙을 조금 떼낸다고 했는데도 한쪽으로 살짝 갔네요. 예, 이렇게 해서 살짝 제 눈에 금이 살포시 보일 것 같은데 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물을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개 있는 자구를 한번 심어줘 볼까요? 요것도 보면 이 손톱 끝장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요 가운데 요 하얀 줄기는 물관입니다. 자, 요 아이도 보면 너무 마르기도 했고 속 안에 너무 쑥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아이를 손질할 겁니다. 자, 요 아이들을 살포시 다 어떤 때는 보면은 군생으로 나올 때가 있고 낱개로 예, 애들이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서로 예, 입구지돼서 키운 애도 있고 제가 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 아이면 예, 하나로 따로따로 심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손질을 하나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애들은 한 번씩 조금 스트레스 저기를 가긴 해야 되네요. 자, 여기 해서 아이들이 여러 개인데 얘는 하나가 아니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따로 자라는 애가 있어요. 좀 자체적으로 예, 된 것 같은데 얘도 이제 말라서 떨어졌어요. 이건 따로따로 심어줄게요. 이렇게 여러 개 돼 있는 애들은 애들이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모양을 하나씩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주기는 했네요. 그렇다고 뿌리는 자르진 않을 겁니다. 뿌리를 자르진 않고 이대로 예, 쭉 키가 올라오게 하나로 자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자랄 수 있겠죠. 약간 두 개의 모주의 역할을 해서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잡고 툭툭 털어주면 예, 이렇게 또 한 몸에 자리를 하죠. 아, 이 아이도 한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아예 부드럽게 제가 손질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툭툭툭 예, 이렇게 해서 잘 자라길 또 바라고 요 두 아이는 제가 별도로 심어줄게요. 제가 지금 위에서 안 심고 요 수영장 있는데 내려와서 심느라 분을 안 가지고 내려왔어요. 살짝쿵 애들 손만 봐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명품 다육인데 얘가 지금 너무 말라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여러 개의 자구가 자랐지만 이렇게 꼬리 엉망이 돼서도 여기 뿌리를 지금 각각 요거 보시면 거의 이꼬지 수준인데요. 상해 갖고 있으면서 얘도 지금 뿌리를 내려있고 보이시나요? 하고 얘는 얘대로 또 뿌리를 내렸고 와우 상하면서 애들이 다 이렇게 뿌리를 각각 내렸네요. 다 하나같이 가운데가 살짝 상하면서 얘네들이 이 상태로 너무 목마르다 못해 뿌리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 아이들도 따로 심어주도록 하고 이러면서 한 번씩 손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여름을 난다면 얘네들이 쉽게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겠죠. 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야 한여름을 아주 개운하게 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묵은 입장들을 이렇게 떼어주는 겁니다. 아우, 떼어주면서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자, 이렇게 몸매가 S라인의 몸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얘 자구가 나와서 하나는 귀가 벌레 먹고 상하면서 아까 그 자구의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요 아이들은 키우시는 분들 나름이겠지만 얘를 어떻게 키우느냐? 와, 분리를 따로 없이 흙만 이렇게 해도 자구의 하나 같은 형성이 돼서 얘 하나로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말라있는 애들 물을 주면 물론 괜찮아져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 예쁜 얼굴을 위해서 어떻게 준다? 마른 입장을 얼굴 보면서 조금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쁜 얼굴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말라서 잘 뜯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꼬지 하셔도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꼬지 그냥 던져놓고 흙 위에 던져놓고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얼굴만 두고 예, 손질해주고 이대로 예쁘게 한번 키우는 예, 뿌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굵기 때문에 그 집이 지금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예,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풀 너무 많이 넣었네요. 자, 매번 심어도 많이 넣을 때 있고 적게 넣을 때도 있는데 여기 분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흙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툭툭툭툭툭툭툭 자 제가 따로 안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바로 흙이나 이런 것만 예, 갈아준다면 이 아이들도 여기서 한참 더 자랄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상태로 예, 키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네들 되게 비싼 명품 다육인데 이름을 잘 몰라요. 물을 주고 활짝시키면서 이름을 찾아서 추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심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 제가 또 다른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명품 다육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고 나중에 한번 이름 찾아주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